어, 이 시간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건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어, 지금 이 시간에는 고백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이란 제목으로 예배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는 붙어 있으면 삽니다. 예, 다 붙어 있으시죠. 예, 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열매 맺는 제자입니까? 아, 역시 뭐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예, 어,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라고 대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어, 지난주 48주차 이제 강단 말씀 열매 맺는 제자입니까?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에스겔 15장 3절 4절에도 나오지만 이 포도나무는 제목감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어, 또 금방 타버리는 습성 때문에 어, 어떤 연료용으로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의 가치는 뭐냐 오직 열매를 맺을 때만이그 가치가 있습니다 존재 가치가 있죠 또한 포도나무는 뿌리가 수심이 있는 굉장히 수심 깊은 곳까지 깊이 뿌리를 내린다 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끝없이 내려가면서 맑은 물이 흐르는 곳까지 그 뿌리가 깊이 내리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역시 시내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리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 이제 벌써 12월 오늘 5일입니다. 예 이제 올해 2018년이 진짜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이제 올 한해 가운데 아 우리가 참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걸림돌들이 우리가 또 뛰어넘고 또올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고 있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걸림돌도 우리가 또한 디딤돌로 삼고 일어설 줄 믿습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시다. 바로 농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지키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이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이 생명적 관계를 나타내는 어떤 신분을 어 말씀하고 있는 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우리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 5장 전체는 열매 과실이라는 단어가 여덟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오늘 한해 이 말씀 안에서 경고한 응답들 또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고 있으십니까? 맺어가고 있으십니까? 네, <laughs> 네. 어,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누가 열매 있는 자가 바로 내네 제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난다면 사실은 우리는 정말 인생 말년에 예수 믿고 가면 됩니다. 임종하기 직전에 예수 영접하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볼로 인생이 뭔가 하면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명이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동안 남기신 유일한 유산도 제자였고 또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확산시키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야고보서 2장 이 본문 역시 그렇다면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 그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야고보소의 전체 주제가 오늘 본문에 또한 담겨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자칫하면 타 종교가 뭘 얘기하면 행위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소도 여전히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행함과 또타 종교에서 강조하고 는 행위구원은 도대체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이 행함이라는 것은 구원의 기준이나 척도나 구원의 도구는 아닙니다. 구원의 도구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 이후에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이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살수 있는지 그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로마서, 이 신칭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이 로마서 말씀도 사실은 전반부를 넘어가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구체적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 실천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예습관과 옛 예체질에서 옛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들의 신분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만 있어도 사실은 그것만 있어도 문제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행동하는 믿음만 있어도 사실은 신앙에 굉장히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고백하는 믿음 위에 어,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영적인 밸런스를 맞춰가는 균형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3일 밤 예배를 통해서 주의 강단 말씀을 다시금 확인하고 또 점검하시면서 열매맺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첫 번째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19절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1 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니라 하나님의 유일성을 누구도 안다, 귀신도 지식적으로는 안다라는 겁니다. 안다고 해서 귀신이 해결을 하거나 예수께 돌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 고백을 합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예배를 드리거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착각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너무도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것을 학습하던 그리스도를 사실 내가 아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도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있습니다. 종교인도 기존은 틀리지만 잘못된 믿음이 있고 하찮은 미물인 동물도 자기들 세계에서는요 또 주인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에 근거한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언약적 믿음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학습화된 그리스도 내가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건 아닐까? 다시금 여러분들이 학습화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로 다시금 확인하고 또괴인의 응답을 누리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의 9.11 테러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벌써 2006년도 사건이었습니다. 벌써 12년이 지났는데 그 테러 당시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사람들이 최고로 많이 교회에 몰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로 유명한 윌로크릭이라는 교회가 보통 18,000명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그 당일날 주일날 5,000명이 더온 겁니다, 5,000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불안을 느꼈겠죠. 근데 문제는 보면 그 충격과 흥분이 점점 가라앉으면서 또 다시 18,000명이 됐다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정 따라 상황 따라 좌지우지 됩니다. 가지가 늘이 생명나무 대신 참포도나무에 진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상황 따라 조금 살만하니까 가지가 이 떨어져 나가는 격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생명 대신을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사건이 뭐냐.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장치된 꽃꽂이 꽃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미 그 뿌리에서 줄기에서 잘려 나간 꽃은 이미 죽어가는 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불신 영혼들을 바라볼 때 사실 저희보다 더 인품도 훌륭하고 더 멋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때 그들은 이미 잘려져 나간 가지와 같습니다. 생명력이 없고 이미 사망의 권살에 묶여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지가 할 일은 오직 한 일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오늘 이상 것처럼 오직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교통 정리할 거는 교통 정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 패스가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가지라고 할 때는 저도 이번 한 주간 강단에 묵상하면서 영적 가지가 뭘까? 정말 영적 가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원천이 되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이 가지입니다. 예, 영적 가지는 예수를 누구로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영적 가지인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믿음의 고백이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액션이 먼저 이 행동이 앞서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와 많은 기독신자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떨어져 나온 가지처럼 그냥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왜 고백하는 믿음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냐 우리가 영접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과정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영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내가 많은 구제 봉사를 하고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액션을 취하여도 정말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동반되지 않은 믿음에 하는 모든 헌신은 사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나는 너를 모른다. 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헌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 주도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그 교구의 장례가 나서 저희가 강원도 동해를 갔다 왔습니다. 어. 고인께서 사실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하셨지만 요양원에서 마지막 이 예수를 영접을 하고 가시면서 어, 아버지 천국 가고 싶으세요? 음, 나 천국 가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시겠어요? 나 영접하겠다. 정말 그 죽음을 향해 가는 그 노인 양반이 정말 정확히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임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뭐 예사로들 듣고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 현장에 나가 보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예, 크, 크 이러다가 땀만 쭉빼고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제가 한 6년 전에 어느 어, 건사님의 임종을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마지막 임종하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집으로 찾아가서 이 건사님을 뵀었거든요. 갑자기 저승사자가 보인다고 하면서 저를 못 보시는 거예요. 뒤를 딱 돌리시고 병만 보고 덜덜덜덜덜덜 떠시는 거예요. 관사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되시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입을 역꼭 닫으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저승사자 봉인하면서 뻘뻘 떨다가 제가 저희가 계속 흑감 꺾고 보혈 찬양 부르고 이러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수십 년 신앙생활한 것 같아도 결정적인 시간표에 정말 이 죽음의 막바지 임종의 시간 속에 이게 자꾸 속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 이런 고백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았지만, 심하다 분마다 초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로, 도 날마다 주인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고백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고 하죠. 십자가 대속 사건을 앞두고, 그저 치후의 만찬도 하시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 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중요한 시간표를 앞둔 시간표 속에 시점에 제자들에게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그 나라 가장 문화가 포도주고 가장 흔한 나무니까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지만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서. 나보다 더큰 일을 해야 될 너희들 앞에 뭐가 올 거다? 더큰 핍박이 올 거다. 어떠한 문제와 환경이 와도 절대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더 붙어있어라. 더 문제와 사건이 와도 상황 속에 위축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문제가 올수록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더 붙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비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을 여러분, 어떠한 엘리트가, 어떠한 박박사가,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생명의 이제 접붙임을 받은 자고 또 보이사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어, 세상의 무리는 자기 주도적인 신앙 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문제에 따라 얼마든지 타협하고 내 유익에 따라서 떨어졌다가 붙었다가를 합니다. 그러나 제자 신앙은 내가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도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가치관들이 가지고 세상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주일 강달에 이상구 박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건강 세미나하고 또 안식교의 어떤 그 전도자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상구 박사가 그 탈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1월에 탈퇴를 하면서 안식교가 구원의 확신을 금지한다라는 거. 저도 이, 이 자료를 이 기사를 보면서 십자가에서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교리가 뭐면 최종적인 구원을 결정하기 위해서 각자의 품성을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심판이라 조사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교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이제 정하는 것이 조사 심판. 그래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하늘 성소에서 이제 마지막 하는 사업이다.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인,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실제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교리의 어느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다. 아마 이들의 교리대로 따지면 저를 비롯해서 단한 명도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설수 없습니다. 예, 이사 64장에도 나와 있지만 인간의 의인은 누더기에 불과하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안식교단이 이상구 박사를 오히려 이설자로 규정하고 교단의 모든 활동을 다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가 많은 이 자신의 건강성미라를 했던 이유도 사실은 건강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서론이었고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으면 이 건강 세미나를 통하여서 결국은 안식교일로 인도하기 위한 전도의 창구 역할로 내가 이 건강 세미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이제 탈퇴하고 나니까 너무 자기 때문에 안식교회로간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심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구원과 상관없는 외식적인 삶을 살았고 율법주의에 매어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종교는 일단은 내가 흠이 없어야 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굉장히 부담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뭐냐 종교 생활을 하려면 일단은 내 의의가 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도 악물어야 되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내가 힘을 내서 사는 사람과 힘이 절로 나서 사는 사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는 요 내가 힘을 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의 원천이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복음은 보면 힘이 나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 힘의 원천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드는데, 가지는 생명, 열매를 맺을 권한은 전혀 없지만 붙어있다 보면. 그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듯이 저절로 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번 주에 그 가지라는 그 키워드를 저는 개인적으로 붙잡으면서 야 이것이 정말 종교와 복음의 차이구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기독교가 자꾸 종교로 변질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성도의 특징은 보면 가지가 나무로 나무로부터 적절한 양분을 공급받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떨어지려 그러고 할 만한 건 내가 좀해 보고 정안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 쪽으로 한번 붙었다가 또살 만하면 세상으로 또 옮겼다가 이 양다리 신앙 속에 양부를 일단 공급받지를 못합니다. 그땐 우리가 붙어만 있어라. 이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강단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사모늘을 다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야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어느 부분을 가감하게 잘라내야 되겠구나 어느 부분을 내가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할수 있는 힘을 주시며 그때 하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되어지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고백하는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신본 의식을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올바른,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내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그냥 문자적인 해석을 하게 되어지며 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인해서 어 이거 구원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 받았지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뭐 해야 되냐? 믿음을 실천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에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덮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헐벗고 굶, 굶은 자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주지 않고 말로만 평안히 해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형제를 사실은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뭐 말로는 뭐다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으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 신자들이 오늘날 좀 많이 비난을 받는 멘트 중에 하나가 아유 예수쟁이들이 입만 살았어. 입만 살아서 말, 말은 잘해 말은 잘해 이런 되이 우리가 진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을 사실 그 막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현장에 서 사실 나가서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전도의 문을 좀 제일 많이 막고요. 그리고 뭔가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할것 같은 사람들이 기독신자들이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복음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가장 강박하고요, 가장 밀어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세요. 예수 믿으니까 딴데가 보세요. 어, 안 믿는 사람한테는 가보지, 믿는다는데 왜 자꾸 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한다니까요. 그리 제가 어느 옷가게를 갔는데 자꾸 밀어내고 가라 그러고 막 이래요. 우리가 볼 때는 막 아주 어, 복음도 모르시 모르시는 분인데 그러면요, 무조건 밀고 들어가요. 이렇게 옷가게 들어가서 이분도 딱 밀어낼. 세요 그럼 무조건 딱 앉아 아유 아니 자기들이 안 하는 전도 우리가 이렇게 하루 다니며 수고했다고 물한 잔은 줘야 될거 아니야 아니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 아유 그 권사님 아네 아유 물좀한잔 드세요 이러면서 우리를 쫓아내지는 못해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요 진짜 교폐부터는 가정이더강파하다니까요 그도 불교나 천주교나 이런 분들은요. 행위 구원이잖아요. 일단 포인트를 쌓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일단은 어쨌땐좀 밥도 얻어 먹고 나와요. 천주교 그 집에 들어가서.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은요. 이렇게 보고 문도 안열어줘요그니 그러니까 급히 붙었으니까 가라는 거죠. 정말 전의물을 많이 먹는 막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타종 교들은 구원은 없고 복음은 없어요. 근데 헐벗고 금지린 자들을 입고 먹이는 행위로 인해서 종경의이 박수 갈채를 받고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행함을 통하여서 이제 입증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은혜는 많이 받아요 근데 정작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실행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중하 살면서 또 타협하고 또 넘어집니다. 사실 이것은 영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빠르게 결단하고 도전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표들이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을 믿고 이제 그것을 액션으로 취하는 행함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도 하고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막좀 얘기들을 하세요. 그럼 제가 성도님 이제 그만 기도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내가 기도를 해야 될 시간 편지 이제는 그 기도를 계속 해왔던 시간 편지 오늘의 바로 그디인지를 알고 이제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역시 이 자리에 나온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뭐 주석에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좀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제 신분적인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입만 외에 저절로 되는 거 아니고 성령 충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불필요한 불신앙의 가지도 쳐내야 되고, 정말 강당 말씀 붙잡고 뭘 버려야 될지, 뭘 붙잡아야 될지, 한 주간에 정말 실천적인 미션을 붙잡지 않냐고, 갱신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성령은 내주하셨지만 성령 충만이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지만 그 안에 계속 내가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불신앙의 틀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자신의 믿음을 또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과감히 가지치기를 해야 되지.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 내가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배설물로 붙잡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 다양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영혼권의 열매도 있지만, 내가 봉사의 열매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헌신, 또 헌금,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많이 맺어갈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전도라는 열매는 주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생명권의 열매는 내가 정말 강단과 소통하고 교회와 소통하고 현장과 소통하다 보면 전도의 열매는 절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실 그들이 한 거라고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줄기차게 따라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무능하고 연약하고 불신앙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중, 시간표 속에 오신절 마가다라빡의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그동안 그들이 배워왔고 들어왔고 훈련되었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됐습니다. 열두 제자가 사도의 반열에 쓰게 되어지고 겁쟁이고 비겁하고 정말 배신하고 떠났던 그들이 당당히 순교자의 반열에 섰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 8절에도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예, 이제 믿는 것을 어디까지 실천하는 것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이 복음이 들어온 지 벌써 이제 한 150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 역사에 유례없을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부흥을 경험을 했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선교 단체들까지 다 포함을 하고 뭐 기도원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5만 개가 넘습니다. 오직하면 세상 사람들이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한 건물 안에 교회가 몇 개씩 들어가 있기도 하고 밤에 정말 그 십자가 네온사인이 얼마나 많이 빛나고 있습니까? 근데 가장 심각한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합니다. 사회 운동도 하고 구제 운동도 하고 박애주의도 실천을 합니다. 근데 행동이 없어서 많은 문제를 또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고백이 되어지는 않은 상태에서 자꾸 또행동이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행동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의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모르겠는데, 한한달반 정도 된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느 교구에서 이렇게 캠프를 하면서, 진짜 고약한 분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성, 이 강단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분이 있는데요. 정말 그분의, 그분이 딱 뭐라 그러시면, 자신의 사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 못 다니게 끌어내리는 게 자기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1명을 끌어냈다고 합니다. 자기 어머님이 권사님, 50년 교회 다니는 권사님. 어, 엄마 그돈있으면 맛있는 거사 먹지 왜 교회에다 갖다 바쳐 그 어머님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교회 50년 다녔던 교회를 안 다니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다니는 30명을 다 우리 우리 말로 팀사욕을 해가지고 다 끌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목소리> 나는 지옥이 있으면 지옥에 갈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저분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구나. 저희가 한마디 하면은 한 100마디 혼자 얘기하시는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어 목사가 지들이 막 이래 제가 목사로 소개했는데 막제 앞에서 지들이 막 이러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 다 정치적으로 결탁돼 있고 어, 지자식들은 다 외국으로 빼돌리고 돈이 되니까 목사하는 거지 돈안 되면 목사해 먹겠어. 뭐 이러면서 아주 교회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거 상처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관점에서 뒤로 한 발만 물러나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모순에 빠져 있는지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복사함에 나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 안에서만 딱 틀에 박혀서 기독교인들이 막 전도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때 후회할 거래요. 우리한테. 죽을 때 아, 내가 왜 예수를 위하여 살았는가? 내 삶을 후회하면서 분명 우리 그렇게 죽을 거래요. 내가 속으로 아이고 내가 할 말을 너가 다 하는구나 이렇게 싶었는데요. 제가요, 정말 더 안타깝던 게 뭐냐면요. 그 31명이 교회를 안 다니고 나서 지금 너무너무 더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그래서 제가 왜그 31명이 교회를 안 다니면서 더 행복해질까요? 그건 저도 모르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31명을 끌어내리고 앞으로 자기를 죽을 때까지 자신의 미션과 사명이 기독교인들을 교회에서 빼내는 게 자신의 사명이다. 정말 핏박자 사우를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오면서 제가 되게 눈물이 많이 났어요. 하나님 정말 저 분이 전도자 사, 바울로, 그렇 예수 믿는 자들을 오메나 핍박하고 쫓아갔던 그가 정말 그리스도 비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저런 분들이 한번 돌아오면 그냥 본인이 뭐 광고지고 전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그 서른 한명도시 무엇입니까? 어, 생명나무, 생명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 그래 가지잖아요, 가지 붙어있지 못하고 그냥 얘기하니까 뚝 떨어져 나온 거 봐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서 끌어내는 사람도 못했지만 거기에 호흡해서 떨어져 나간 서른 명 정말 교회에 당은 다녔을지 몰라도 그들은 정말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한 종교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월요일날 오늘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신천지에 빠진 딸을 구출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신천지에 완전히 이제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 딸을 구출해 구, 이렇게 구하는 그런 구출 작전이 방영이 되는데 (6만 명의) 청년들이 지금 빠져있다라는 걸 이제 그 거기서 빠져나온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의 형태는 노년층이 많이 있고 어린이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와 아래는 볼록한데 허리 라인은 완전히 쏙 들어간 호리병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연령별 그 성장률을 보면 그런데 그 청년들이 지금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신천지 현장에 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서도 그렇고요. 전국 주요 교회들을 다 다니면서 기독단체 앞에서 계속 교회를 비난하고 한계 총을 탈퇴를 하라는 운동 계속해서 이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지옥 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길, 살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그길 대신, 그 해답 대신. 그 답을 교회, 우리 예원교회 에 맡기셨고 우리들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유익하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를 종교화 시키는 거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21절에도 보면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신 줄을 알, 알고지 아니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인물 두 인물을 소개를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도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까?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25절에 이방 여인의 기생을 함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오릅니다. 정탐꾼을 숨겨두는 이 생명건 행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증표였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 66권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은요. 반드시 고백하는 믿음 위에 행동하는 믿음이 따라왔습니다. 열두 의 혈류증 여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믿음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군중을 해치고 그 침상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저희의 믿음을 받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역시 조서의 어인을 찍힌 것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문 닫고 조용히 그냥 기도해도 되잖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에스라 보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내가 손해볼 때, 정말 위기 만났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내 믿음의 칼라가 믿음의 수준이 그때다 탈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삶의 순교적인 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명령하실 때 오십이 주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그것을 한 주간 실천하는 미션을 붙잡고 실현할 때 행동할 때 강단 말씀의 성취를 그 주에 반드시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은 이 행동하는 믿음은 또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의 주인을 드러내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리 대지를 준비하면서. 고백하는 믿음은 주인을 인정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믿음은 주인을 드러내는 믿음. 바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치의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실천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자체, 선행 자체가 구원의 척도 구원의 기준은 될수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목적은 되어집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다면적 초청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이 초청조율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섬기고 있는 6대 교구도 사실은 김포지역도 그렇고 인천, 부천지역도 그렇고요. 안산안양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다민족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생업에 이런 산업현장도 많은 다민족들이 와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차량으로 싣고 오고 차량 봉사하고 또 데리고 온 분들 또 싣고 가고 또매기고그 다음 주에 또 등록할 수 있도록 또 싣고 오고 부서로 연결하고 그러면서 지역에서 또다민족 캠프들을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주말 같은데 다민족이 밀집된 지역에 가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며 목사님 완전 해외, 해외 캠프 온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냥 우리, 우리 동네에서 캠프 하는데 진짜 다민족들이 밀집되는 그 지역으로 가니까 해외 캠프 나와 있는 기분. 예, 근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보다 실제로 이분들이 해외 분들인데도 조금 더 이렇게 그덜 배타적이고 인적 사항도 좀잘 적어주고. 사도행전이면 액치지 않습니까? 행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이런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복음이 어 정말 이 작은 땅덩어리지만 이 한국에 사는 나이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온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언약적인 비전, 이 고백, 고백하는 믿음 위에 꿈을 꾸고 내가 기도하고 실천 하는 CVDIP의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22절에도 보면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서로 뗄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버치라 의롭다 칭해주셨습니다 어, 저는 이 행함과 이 믿음이라는 이 부분을 보면서 가장 이 부분이 또 적용돼야 될 부분이 보면 이제 청지기 발표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직분 고백하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되게 행함만 있는 직분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직분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막 봉사 많이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그 가지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왜 나는 직분을 안 줘해 놓고서 막상 직분 주면 헌신 하나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하는 누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해야 되는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럼 결정적인 순간에 늘 갈등하고 막 흔들리다가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가지처럼 바르고 밟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믿음이라며 그 믿음은 바로 행함이라는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3주간 진행된 이 새생명 초청 주일,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디데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도 나와 있지만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같이 서울 사람들은 사실은 나무 잎을 보면 아, 이게 어느, 어느 과일의 나무 잎인지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열매를 보면 아, 사과나무였구나. 배나무였구나. 이걸 알수 있습니다. 바로 나무의 자기 복제가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할 권한은 없지만 붙어 있으면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를 닮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또 재생산되어지는 그런 영혼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생테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여러분 재테크 플러스 인생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생테크 신조어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내가 효과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살기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생테크라는 신조가 있고 이런 책이 또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책에 보면 은 사람들이 서른 살까지 살다가 죽고 70살에 무덤에 묻힌다라는 글귀가 있어요. 아니, 서른 살까지 살다가 죽고 70살에 묻힌다는 게 무슨 말이야? 똑같이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서른 살까지는 사람들이 막 꿈도 꾸고 도전도 하고 살다가, 그다음부터는 그냥 40년은 꿈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지루하게 40년을 살다가 70세에 무덤에 묻힌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 없이, 목표 없이 사는 삶이 이미 죽은 인생이라는 거죠. 세사 사람들이 무인도에 황금덩어리를 쌓아놓고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허무하게 이 땅을 떠나갑니다. 그들로 그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세계보그화 하나께서 우리를 열매 맺는 전도자의 삶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영적인 재테크를 우리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영원한 세계 보장 받았죠. 그리고 돈으로 살수 없는 영원한 상금 연류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예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영적 재테크를 제대로한 영적 생테크의 삶을 사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삶의 흔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남긴 열매들이 있을 겁니다. 그 열매들을 보고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고백하면서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고백하는 믿음은 주인을 인정하는 믿음이다.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은 주인을 인정하는 믿음이다. 행동하는 믿음은 주인을 드러내는 믿음이다. 행동하는 믿음은 주인을 드러내는 믿음이다. 헷갈리지 않으시죠? <laughs> 예. 예.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믿음과 행함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래서 고백하는 믿음 위에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올한해 이제 분주한 연말 연시가 시작되었지만 끝까지 여러분들이 영혼권의 열매로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해 보이시므로 하나님의 경고한 응답을 누리시고 또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우리 연말연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